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온 사이드 스와이프입니다. 넘버링은 이제 LS08번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기 박스 아트샷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와이프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사이드웨이즈를 잘랐던 이런 칼도 그려져 있는 아트샷이고, 일단 사이드 스와이프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하진 못해서 따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영어 이렇게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박스 측면에도 그 정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박스 아트샷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QR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QR 코드로 대신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뭐 측면에는 이렇게 차량 비클 모드로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비클 모드, 스포츠카 모드, 로봇 모드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리고 뭐 밑에는 뭐 중국어로 적혀 있고, 블랙맘바의 제품이 이렇게 박스를 앞으로 열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이렇게 비클 모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본체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캐논, 그리고 뭐 등짝 날개, 그리고 이렇게 본체가 들어 있고, 여기는 칼, 이제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중으로 테이프 되어 있는 거 보면 한번 열어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사이드 스와이프. 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가, 되게 단촐해요. 이렇게. 랑 뒤에 이거는 뭐 설명서, 그리고 이게 사이드 스와이프 본체입니다. 지금 옆에도 테이프 좀 뜯어 주시고, 이렇게 뜯어 주시면 사이드 스와이프 본체가 나옵니다. 이쪽은 이제 캐논이고요. 이렇게 캐논, 이렇게 캐논이고,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차량이 될때 옆에, 이게 사이드 미러인 것 같고, 옆에 부분 두 개, 그리고 이쪽이 무기 칼인데, 제가 이 제품을 받기 전까지 좀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 제일 단점이 수납이 따로 안 되고, 이 칼이 칼을 쥐어줄 때 이렇게 손으로 쥐어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칼. 그리고 이게 본체입니다. 일단 이 같이 동봉된 부품 중에 이 등판에 끼는 부품을 한쪽을 껴줬는데요. 이게 되게 빡빡해요. 많이 뻑뻑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하지 않아서 좀 잡고 잘 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볼 조인트인데, 볼 조인트 부분인데, 돌릴 때도 스무스하게 돌아가지 않고 EV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손 조심하시고, 잡아주시고 뭐 돌려주셔야 조금 뭐 파손 위험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껴주실 때 이렇게 막 힘으로 껴주시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좀 토르가 날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좀힘 주셔서 힘주시고 이렇게 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등판 모양입니다. 이쪽 부분도 뻑뻑해요. 많이 뻑뻑하기 때문에 좀 돌리실 때도 그 앞에 부위를 잡으시고 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낙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립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허벅지 다리 부위 가동률은, 여기 부분은 이제 연질로 낄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막 다리가 막 많이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허벅지 밑으로 뭐 돌리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다리, 발목 부분이 요 정도, 가동률은 요 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릎 부분을 앞뒤로는 해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릎 굽히는 거는 조금 이 정도 가동률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동이 되는 부위는 없고요. 뭐 돌아가지도 않아요. 앞뒤로는 요 정도, 요 정도 돌아가고요. 앞뒤로는 요 정도 돌아가고 팔꿈치도 이렇게 접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 부분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앞뒤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많이 돌아가네요. 다리보다는 여기도 볼 조인트, 어깨 부분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수납해 주실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수납하는 부위는 없고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껴주시고 뭐 옆으로 돌아가질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포징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손은 그냥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뭐 캐논도 아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어주는 어정쩡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와이프 크기는 지금 요게 옵티머스 LT02 옵티머스 제품이고요. 이쪽은 이제 LT01 범블비입니다. 사이즈는 고증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뭐 모나게 크지도 않고 모나게 작지도 않아서 뭐 고증은 잘 살려준 것 같고 옵티머스랑의 비율은 괜찮은데 이 범블비랑 거의 비슷해요. 범블비랑 거의 비슷하고 이제 화면상보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범블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가 조금 작게 나왔어요. 고증보다 조금 작게 나와서 지금 크기 비교는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옵티머스랑은 이제 사이즈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맘바 사이드 스와이프 변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무기를 한번 빼주고요. 무기가 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무기 이런 데에 도색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기 먼저 빼주시고 얼굴은 똑바로 볼 조인트들이 조금 더 빡빡하기 때문에 이제 뭐 포징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리 부분은 포징하셨을 때 빼놓으셨던 이 연질 부분을 다리에 껴주시고 이렇게 연질 부분을 껴주셨으면 제일 먼저 이 다리 부분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타이어 옆으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모아주실 건데, 팔은 요 어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돌려주신 다음에 하시면 나중에 변신할 때 편해요. 이게 이제 본넷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깨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팔은 이제 이 팔뚝 부분에 있는 이 부품을 위로 올려주시고, 팔을 내려줍니다. 손가락을 내려주고 변형이 되게 재밌어요. 쉬우면서 재밌는데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부품으로 올려주시고 팔 내려주시고 돌려줍니다. 이 상태로 이쪽이 이제 앞부분 본넷 부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등 파츠를 앞으로 빼주시고 이 등짐 거의 없다시피 한 등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펼쳐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위라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 뒤에 유리창 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눌러주면 이렇게 천장 부위가 되고요. 이제 얼굴을 안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얼굴 부분이 이 부분이랑 거의 아니요, 얼굴이 좀더 크기 때문에 넣어 주실 때 기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스가 좀 나요. 좀 크기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무튼 살짝 넣어 주시고
이 가슴 부분을 빼주시고요. 이 앞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요거를 빼주시면서 이 등을 요등 부분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주시면서 이렇게 떼주시면서 앞으로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이제 여기 앞에 이 앞쪽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넷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팔 부분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쪽으로 어깨 부분을 안쪽으로 넣으신 상태로 이렇게 당겨오면 이 금색 부분이 바깥으로 보이시면서 볼록한 부분이 밑으로 이제 비클이 됐을 때 밑으로 가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변신할 때가 조금 더 편하실 거고 이런 상태로 변신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넷 부분을 앞으로 좀 빼주고 그리고 여기서 얼굴을 끝까지 다 이제 밀어 주셔야 돼요. 잘안 밀리긴 한데 밀어서 이렇게 끝까지 넣어 주시고 요 허리 부분 여기가 이제 가동 부위거든요. 이 은색 부분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굴이 덮일 수 있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꽉안 넣으시면 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얼굴 꽉 넣어주신 상태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천장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전에 처음 변형시켰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천장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 아까 앞가슴 쪽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천장 부분의 부품 앞으로 빼주시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냥 탈칵 하면서 쏙 들어가요. 이게 쏙 들어가고 이제 이 뒷바퀴 휀다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리를 살짝만 내려주신 상태로 팔 먼저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팔. 다리를 내려주시면서 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본넷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해서 다리를 이제 거의 일직선으로 내리셨으면 이 다리 부분에도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요 조인트 부분과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꼭 껴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그 조인트 부분이랑 이 다리 부분을 껴주시고 그리고 이제 등 파츠 부분 이렇게 펴주시면 자연스럽게 옆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요 부분이랑 여기 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조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단차 부위를 정리해 주시면 사이드 스와이프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잘 변형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바퀴가 좀 굴러가고요. 바퀴는 고무예요. 바퀴는 고무고 이제 사이드 미러는 연질이고요. 뭐 아무래도 갈라지는 부위가 많다 보니까 단차가 거의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벌어지는 부분이 좀 많아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배면 부분. 배면 부분은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됩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무기를 수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비클 모드 따로, 무기 따로 진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블랙맘바 사이드 스와이프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